신사판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윤석열이 광주에 간대요. 윤석열이 광주에 간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호남 개국번 여러분들을 오늘 좀 대화를 통해서 절대 거기서 또 여러분들 호남에 가시면 또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 개국번은 절대 난리를 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개국번 여러분들이 플랜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계란 맞으면 자작극. 이걸 들고 윤석열을 계속 쫓아다닐 겁니다. 계란 맞으면 자작극. 그래갖고 던지는 사람을 바로 이 얼굴을 크게 찍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계란 던지면 자작극을 저희 광주 호남 개국본 여러분들이 윤석열 동선을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계란 던지면 자작극. 절대 민주시민들은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무관심한다 그래도 언론이 써줄 수밖에 없거든요, 윤석열은. 그래서 저희도 뭐 무관심이 답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대선 후보의 일정을 언론에서는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하는 거 윤석열 따라 계란 던지면 자작극.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 긴급하게 저희 절대 윤석열이 왔다 그래갖고 과도한 애정 표현하지 마시고 조용히 윤석열 온 거에 대해서 자작극 하지 말아라. 저희가 할 거고. 그다음에 오늘 좀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법조 출입 기자들이 검찰총장실을 찾아갔대요. 아주 저는 이 뉴스가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법조 출입 기자들이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항의 를 하기 위해서 검찰 총장실을 난입했다. 이거 왜 그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공수처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공용폰이니까 당연히 이게 개인폰이라 그러면 영장을 청구해서 누구죠? 손준영 검사? 손준영 아니 누구죠? 걔 누구야? 대변인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대변인 누구지? 대변인 손준성 말고 그 대변인 누구죠? 권순전 대변인의 폰이 이거는 공용폰이에요. 공용폰이라는 것은요, 지가 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검찰 대검에 이거는 공식적인 대변인이니까. 공용폰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검이 압수를 한 거고, 이 공용폰에 있는 것들을 공수처에서 대검이 압수한 자료를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조 출입 기자들이 왜 그러면 항의 선언을 했냐. 딴게 아니에요. 언론 탄압이다. 왜? 권순정이라는 대검의 대변인은 언론인들과의 수많은 어떤 문자들을 주고받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낸 그 문자들이나 그런 것들이 언론에 공개되면, 그 수사의 대상이고, 그게 밝혀질 경우에는 이게 언론 탄압이다, 뭐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떳떳하면, 공용폰에 있는 권순정에게 본인들이 떳떳하면 그냥 기자로서 어떤 질문을 하거나 기자로서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다 그러면 뭘 자기네들이 현재 검찰총장실까지 쫓아가갖고 자기네들이 항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잘하면 제2의 장충기 문자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대검 권순정에게 저는 분명히 어떤 기자들은 저런 뭐 감사합니다, 정보 고맙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프레임으로 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치 대검의 권순정과 함께 민주당을 적대시하거나 그런 법조 출입 기자들이 제가 보면 선을 넘는 문자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선을 넘는 문자들,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오고 가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대변인님.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면, 자기네들이 찔릴 게 없으면 뭐하러 검찰총장까지 가서 항의를 합니까? 분명히 그 공용폰 안에는, 채널A 이동재 검사와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나눴던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문자들이 많이 있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네가 찾아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기가 막힌 기사.
문재인 대통령 딸, 다 이거 제가 어제 방송을 하려다가 제가 사실 어제 방송을 안 했는데,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 대통령 딸이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게 뭐가 잘못됐죠? 저는 이 기사를 아무리 봐도, 문화일보가 이 기사를 터뜨렸는데, 아니,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해서 청와대 관저에 자기 아빠랑 지금 살고 있는 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마치 그래놓고 아빠 찬스래요. 관사 테크. 아빠 찬스. 어? 나 이런 거를 보면서, 야, 그러면 부모님이 너 요즘, 어? 아빠가 좀 뭐 그래서 그런데 좀 집에 들어와 있어라.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스스로가 살 능력이 됩니다. 밖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건 철륜 관계도, 어? 끊어야 되는 건지. 더 웃긴 거는 왜 박근혜 때는 최순실이가 청와대 혈연 관계도 아닌 최순실이가 청와대 왔다 갔다 할 때는 어? 뭐 박근혜 찬스 이런 거는 얘기도 안 하고 어? 더 웃긴 건 뭐냐? 여러분들 대통령 딸이 청와대에 있으면요. 뭐 예산은 뭐 밥 한 끼 먹어서 뭐 예산이 늘어난다? 그런 걸로 까고 싶은 거거든요. 관사 테크나 아빠 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 딸이 관사에 있으면요. 경호 비용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어?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가족은 다 경호를 받습니다. 문다혜 씨가 만약에 밖에 있으면요. 경호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어? 진짜 깔 걸 까야지. 응? 진짜 나 이런 인간들 보면서 야, 진짜 응? 뭐 결혼에 자녀를 둔 다혜씨가 아니 할아버지가 응? 손자 보고 싶어서 좀 당분간 여기서 좀 살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기가 막힌 기사예요. 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쓰레기들은 어? 정말 깔 게 없어갖고 별 지랄을 다 하는구나.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해할 수 없는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제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핵심 이정필을 공개 수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하면 김건희가 개입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까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더 안에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상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에요. 이분은 어떤 짓을 했냐? 그 사실상 본인의 주식 자기가 한 1600만 주 가까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자꾸 떨어질 것 같으니까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 주식을 한 1500만 주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 우리 회사 주 1500만 주 정도 갖고 있는데 시가로 한 600억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꾸 주식이 떨어져. 그럼 자기의 재산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들을 불러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주식을 올려서 어떻게든지 본인의 갖고 있는 주가의 가치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주가 조작을 하려면 누군가가 돈을 대야 되잖아요. 그때 참여한 게 김건희가 전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을 하는 선수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정필은 누구냐? 바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다 알죠. 막 그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저기서 알고 있었죠. 도이치모터스의 재무관리본부 임원을 지낸 연모 씨를 불러 검찰이 조사를 했고요. 이 연모 씨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 최은순 씨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의 같은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 최은순도 주가 조작에 지금 혐의가 연모 씨와 관련이 돼 있다고 나오고 있고,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를 맡았던 이정필, 현재 도주 중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 두 명이 이미 구속이 됐어요. 두 명은 구속을 됐고, 이 김건희의 주가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만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러면 언제 수면에 올라왔냐? 물론 뉴스타파나 KBS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한 것도 있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작년 지난해 4월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그리고 이 사건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지 와이프가 걸려있는 사건을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갖고 윤석열을 배제시키고 두 차례나 검사들에게 재배당을 시켰는데, 그 사건이 지지부진했던 사건인데, 이번에 이 사건을 반부패 강력수사 2부가 맡으면서 이 사건이 급물살을 탄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이가 올해 3월에 전격 사퇴를 하면서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새 국면을 맞았고, 7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에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박기태, 한문혁 부부장 검사가 새로 합류를 했고요. 한문혁 부부장 검사는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던 사람이고요. 박 부부장 검사는 같은 검찰청 남부지검에서 기업 금융범죄를 전담한 형사 6부에서 전에 여러분 다 한진그룹 있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수사를 해서 그때 성과를 냈던 사람인데, 이 수사가 윤석열이가 검찰에 있을 때는 사실 진전이 하나도 안돼 있다가, 지난해 10월부터 급물살을 탔는데, 검찰은 지난 10월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10월 25일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 씨, 그리고 김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지난 2일에는 의혹의 핵심인 권오수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핵심은 권오수잖아요. 권오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시켰고, 이 주가 조작 선수 두 명도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다는 것은 혐의를 잡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데는 이정필이만 잠수를 타고 지금 현재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사건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소환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인데, 현재 검찰로서는 현재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가 됨으로써 김건희를 소환하는 순간 무슨 야당 탄압이다 있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김건희한테 걸려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중요한 사건이 이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걸리면 구속이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어떻게, 그러니까 조만간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에 김건희는 소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윤석열의 향후 어떤 그 대권 행보에도 큰 타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내그 부인이 정경심 교수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소환조차 안 하고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당시에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에게 사퇴를 압박을 했던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제 김건희는 소환만 남아 있어요. 지금 뭐 거기에다가 이제 코바나 컨텐츠, 즉 김건희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죠. 지금 이 사건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기 전에는 이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업체는 네 군데밖에 없었는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갑자기 16곳으로 그것도 대기업들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뇌물성 협찬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많죠. 그래서 김건희가 소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권 후보가 나오면 분명히 대권 후보의 부인도 같이 선거 운동을 할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이 사건에 따라서 김건희가 등판을 못할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인데, 이 사건은요, 이정필을 공개수배해야 됩니다. 이정필이 잡으면 김건희 계좌를 왜 관리를 했고, 아니 여러분들 터무니없는, 왜 김건희 씨의 계좌를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했고, 어떤 짓을 했고, 돈을 어디서 갖고 왔고, 그래서 이정필 씨의 사진을 조만간 제가 확보를 해서라도 국민 공개수배를 해야 됩니다. 그쵸?
이거 공개 수배를 해야 돼요. 어? 이거 공개 수배를 해. 제가 보면 이정 PD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분명히 나타나겠죠. 어? 이정 PD를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한 사람이에요. 얘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도피 중인데 어디를 도피했는지 일단 우리가 이정 PD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빨리 검찰에서라도 외국에 못 나가게 일단 막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정 PD은 조만간 우리가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국민들이 이정 PD 공개수배를 나서야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적법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정필 공개수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 사건의 몸통은 권오수지만 이 권오수가 갖고 있던 1599만 주의 주식의 어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선수들을 써서 이 주가를 부풀렸고 잠적 중인 선수 중에 한 명인 이정피 씨. 이 이정피 씨는 김건희와 여러 차례 만난 정황도 있고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이나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 주가 조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 조작 사건 큰 사건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윤석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물론 이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 전이었죠. 결혼 전이지만 이 사건은 왜 그동안 검찰이 뭉갰는지 그것도 봐야 된다. 이정필 잊지 마셔라. 알겠죠? 김건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정필 반드시 공개 수배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여러분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좀 안개 속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종인은 캠프를 갈아엎자. 그렇죠? 김종인은 캠프를 갈아엎자. 자기에게 정권을 달라. 거기에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 판을 엎자 김종인.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랑 같이 캠프를 꾸려왔던 사람들을 모두를 판을 갈아엎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오늘 희한하게 김병준을 만납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게 과연 김종인 버리는 카드로 갈 것이냐? 김종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분이 나쁘겠죠. 걔는 항상 상황 노릇을 하는 게 본인의 정치 스타일인데 김종인이 안 되면 김병준이라도 만난다. 그거는 뭐냐면요. 김종인은 컨트롤이 되지가 않아요. 권난동이나 정진석이나 얘네가 볼 때는 김종인이가 선대본부장으로 올 경우에는 본인들의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병준은 컨트롤이 가능하죠. 권난동이나 정진석이 볼 때는 김병준은 컨트롤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에게 저는 오늘 윤석열이가 김병준을 만난 것은 정권은 줄 수 없지만 도와달라. 정권은 줄지만 도와달라. 안 되면 우리는 다른 카드를 찾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저는 어떤 일종의 사실상 뭐 김종인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선대위 놓고 힘겨루기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종인, 그 다음에 이준석.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준석은 윤석열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김종인은 캠프를 갈아엎어서 다시 새로 구성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권난동이를 윤석열은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김종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왜 여론조사에서 11%를 졌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김종인이가 잡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 정진상 권난동이 아니라 정진석. 정진상은 이재명 후보의 비서 출신이고 그래서 정진상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권남동이 아니라 권난동. 권선동을 제가 모르고 권난동이라고 했죠. 하도 법사위에서 난동을 부리길래 왜 김종인이 더 낫냐? 저희가 볼 때는 김종인 등판이 더 낫습니다. 김종인이 등판해야지 홍준표는 아예 대선 캠프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홍준표 같이 제가 뒤끝 있는 정치인 없다 그랬잖아요. 홍준표는 김종인이가 선대본부장을 맡는 순간, 홍준표는 거의 들어올 리가 없어요. 거기에 안철수와도 상극이죠. 그러니까 김종인의 정치는요, 본인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본인에게 무릎 꿇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됐다고 파이어 이거고,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같이 할수 없다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병준이 올 경우에는 말 잔뜩 듣는 선대본부장이 올 경우에는 그 권난동이나 뭐전 정진석 여러 윤석열 캠프의 사람들이 나서서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봐서 지금 얘네가 과연 선대본부 구성을 놓고 이준석은 김종인에게 전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김종인을 밀어요, 지금.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왜 김종인에게 전권을 줘야 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이가 김종인에게 전권을 주라는 것은요, 지금 김종인이가 전권을 잡지 않으면 결국은 유승민과 대택점에 있는 거, 친윤 성향이 모든 선대위를 장악할 경우에는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는 유승민계예요. 이준석이나 유승민계 이 사람들이 낄 자리가 없겠죠. 그렇죠? 이해하세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친윤이 선대본부장을 장악을 하면 본인의 당대표나 본인의 어떤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김종인에게 정권을 맡기면 친윤 정치인들이 물러나게끔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준석은 자기의 존재감과 유승민 캠프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김종인을 특급지휘관이라 그러면서 치켜 세우는 것은 이것도 친윤 정치인들과 유승민 간의 개파싸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근데 윤석열은 대선은 당 중심이 돼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종인이가 선대본부장 맡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친윤 의원들이 결국은 대선은 당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김종인이나 외부 인사가 참여해서 선대본부장을 맡을 경우에는 당에 실질적으로 그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과 김종인, 우리 입장에서는 김종인이 들어오는 게 좋은데 대선은 당 중심으로 갈그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전부 물러나라. 새 판을 짜자. 윤석열과 그 친윤 의원들은 김종인이가 뭔데 네가 새 판을 짜냐? 그럴 수 없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김종인이 되는 게 낫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선대위 명단이 여러분들 지금 발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임고문단, 이거는 알고 있죠? 이낙연, 정세균, 이해찬, 김원기, 문희상, 오충일, 이용득, 이용재, 임채정. 이거 사회대전환위원회는 추미애, 미래경제위원회는 이원장 이광재, 공동수석부위원장 송옥주 맹성규, 전환적 공정성장전략위원회 하준경 교수, 누군지 몰라요.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두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김두관이 맡은 것은 당연히 경남이 김두관 의원이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 가장 약한 그 고리인 PK 지역에 아무래도 그 경남도지사까지 했기 때문에 균형발전의 위원장이 된것 같고, 평화번영위원회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여기에 저는 정세균 전 장관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실용외교위원회는 위성락 전 대사, 부동산개혁위원회는 이상경 교수, 신복지위원회는 박광온, 김현명, 평화번영위원회는 김병주, 이건 평화번영이니까 아무래도 안보겠죠. 안보에서
김병주, 이용선, 그다음에 실용외교수석부위원장은 김한정, 총괄특보단장은 안민석, 정성호, 이원욱, 그다음에 수석부단장 위성건, 외교특보단장은 박노벽 전 대사, 국제통상 김현종. 아, 참 믿을만하죠. 김현종 국제통상 특보단장 전 외교. 그래서 그다음에 비서실 여기를 좀 봐야 되는 게, 비서실장은 박홍근, 최인호, 그다음에 부실장은 천준호, 허종식, 정진상, 강희용. 이 정진상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고요. 강희용이라는 사람은요, 추미애 후보의 측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천준호 이분은 이낙연, 허종식은 정세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가 있다. 각 캠프에 어떤 그뭐 이낙연, 정세균, 그다음에 추미애, 이재명 부실장 자리는 각 캠프의 대권 후보들의 측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그다음에 수행실장 한준호, 그다음에 배우자 실장 이해식, 그다음에 공보단 역할이 되게 큰데, 언론인 출신의 박광온, 그다음에 수석 부단장은 김성수. 과거 아마 20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성수 전 의원이 맡으신 것 같고요. 이분도 언론인 출신이에요. MBC 출신입니다, 이분도. 수석 대변인은 고영진, 박찬대, 오영훈, 조승래, 공동대변인은 이용빈, 이소영, 신현영, 그 다음에 박성준, 강선호, 홍정민, 전용기, 특보단 부단자는 조우섭, 상임선거 송영길, 추미애, 그 다음에, 이건 다 아는 거고, 여기에 새로 나온 게 외교통일정보위원회는 현재 외통위, 위원장이 김경엽, 부위원장은 윤건영, 홍기원,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는 우리 최혜영 의원님, 저희 방송에도 나오신, 해양수산정책위원회는 윤재가, 너먹들위, 이게 뭐냐면요, 이탄 의원이 맡았다는 게좀 특이합니다. 조만간 이탄 의원을 한번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위원회. 그래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다양한 계층의 우리 시민들을 만나서 너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위원장에 이탄 위원장이 맡았다. 너먹들. 그래서 조만간 이탄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회 만들기 위원장은 황은하. 이분 알다시피 경찰 청장 출신이죠. 대전경찰청장인가요? 그 다음에 돌봄교육 복지위원회 서영석, 최영, 통일국가 안보 민홍철, 인권 인재근, 청년과 미래정치위원회 박용진, 교육대전환위원회 유기용, e스포츠위원회 정청래. 원래 정청래 의원은 홍보 쪽을 오히려 맡는 게 맞았는데, 20대의 어떤 마음을 잡기 위해서라도 e스포츠를, 진짜 e스포츠를 잘하면 상무팀이 생기고, 그 상무팀에서 군 면제도 가능한, 과거 같이 그런 20대의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있는 정청래 의원님 맞췄고, 여기에 하나 더 정청래 의원님이 어떤 걸 만드냐, 저랑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뭘 만들 거냐면 이벤져스. 기대해 주십시오. 이벤져스. 이벤져스가 뭐냐? 이재명을 지지하는 드림팀을 따로, 이재명 지사님이 가지 못하는 곳을 정청래 단장이 마이크를 잡고, 이수진, 많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누구죠? 누구야? 김남국, 이벤져스. 김용민, 그래갖고 이벤져스를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카메라 한 대는 이벤져스를 다 찍을 거고요. 한 대는 이재명 후보님을 따라다니는 카메라 두 대로 운영해서, 제가 이벤져스에 같이 전세버스를 타고 전용, 저희 독점 중계를 여러분들에게 이벤져스를 할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더 이어서, 국가비전위원회 홍영표, 신동근, 김종민, 들봄복지국가위원회는 남인순, 상임선대위원장은 박용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상임총괄선거대책본부의 조정식, 5선의 조정식, 이번에 이재명 캠프에 계셨던 조정식 의원이 이게 가장 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총괄선거대책본부
뭐 요것도 있지만 요게 제일 힘 있는 자리다. 상임 총괄, 그다음에 공동 총괄, 뭐 상황실. 상황실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 김영진, 조응천, 진성준, 고민정, 박영순, 이원택, 임호선. 임호선도 여러분들 그 경찰 출신이죠, 이번. 최기상. 여러분들이 우리 그 최기상 판사 출신 최기상 알고 계시죠? 검사 출신의 조응천, 판사 출신의 최기상, 경찰 출신의 임호선, 청와대 출신의 고민정, 진성준 의원은요, 굉장히 정책적이나 판단이 이렇게 조만간 진성준 의원도 저희가 한번 모실 거고, 현안 대응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각종 공작이나 그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 전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병기 의원님, 그다음에 경찰 대전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홍기원 이런 사람 있고, 법률지원단장은 송기현, 김희재, 소병철 주최는 여기는 아무래도 법률가들이 많이 있다. 홍정민 의원 얼마 전에 나왔던. 그다음에 이수진, 동작의 이수진 의원도 법률지원단장 겸 이벤져스.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세본부 본부장 김민기, 김승남, 박상혁, 허영, 유세본부 있고, 문화 도종환, 농어 이계호 이현주, 사회개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2시 방송은 없어지고, 저희도 모든 방송을 이제 8시 이후, 7시 이후로, 저희 시사타파 개국본 방송은 저녁 라이브 방송은 7시 이후로, 낮에 했던 정치 클리핑은 이벤져스나 아니면 그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낮에 방송은 없어집니다. 낮에 방송은 없어지고 전부 저녁 방송으로 미루고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명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 명단의 특징이 뭐예요? 응? 이 명단의 대변인단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보에서 하는 거예요. 대변인단은 없나요가 아니라 공보팀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보에서 다 하는 거예요. 박찬대 대변인단, 고용진, 박찬대, 오용은, 조승래, 여기 있잖아, 공동 대변인. 이용빈, 이소영, 신현영, 박성준, 강선호, 홍정민, 전영기. 예. 공보에서 하는 거예요, 공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카메라 한 대는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한 대는 이벤져스를 출동을 한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언론 알아야 바꾼다. 시즌 1이 저희가 이번에 그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 고생해주신 언론 알아야 바꾼다의 우리 노정열 사회자,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김지미 변호사님, 그다음에 우리 김태형 기자님, 그다음에 신미 처장님, 고생들 하셨다. 시즌 2를 지금 기획 중이다. 그래서 언론 알아야 바꾼다 시즌 2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한 주만 쉬고 바로 시즌 2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낮방송은 이번 주까지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우리 한문도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김철수 소장 고생을 하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문도 교수님과 좀 제가 좀 방송을, 부동산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한문도 교수님과 제가 부동산을 한 9분 정도 얘기하고 좀 프로를 다시 한번 다 전환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기대해 봐요. 1, 2주 안에 좀 다시 재편성을 좀 해야 되니까. 한문도 교수님이랑 제가 직접 이번에 방송을 좀 진행하는 걸로, 제가 좀 많이 출연을 하려고. 제가 좀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 프로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이 여러분들, 갑자기요. 국민의힘 웃겨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좀 주자라고 하면 포퓰리즘이다, 국가 거덜낸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윤석열이가 50조를 투입해서 그 자영업자들의 전액을 보상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든 되겠죠? 몰라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응?
이거를 어디서 했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현재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뚝딱 50조 주자. 그러면 끝. 그랬더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국가 채무를 걱정하는 인간들이 국채를 발행하죠. 국채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쓰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국회 방송 보면 예결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예산결산위원회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어떤 것은 증액하고 어떤 것은 좀 감액할 것인가. 그래서 국민의힘이 예결위에서 지금 모든 기재부에서 요구한 거나 정부에서 요구한 거나 그런 예산들을 다 지금 날리고 있어요. 이거 자영업자 50조 보상해 주려고. 그래서 이거는 조선일보도 욕해요. 저는 윤석열에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씨 자영업자 50조 보상 책임질 수 있을까요? 책임 못 지시면 사퇴할 겁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줘도 뭐 11조면 된다는 거, 이것도 반대하는 인간들이. 그리고 내용을 봤어요. 윤 후보가 먼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특례보증대출 50조 원을 추가하겠다. 자영업자들의 재정지원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등을 이 보증을 써주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한 손실 보상이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정확히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는 현금으로 50조를 풀어갖고 있는 준다고 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한 손실 보상이 아닌 또 최대 43조 규모의 희망 지원금을 마련해 최대 5천만 원까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 차등 지원을 하겠대요. 그러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은 없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에게 50조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고 했더니 43조 원과 금융지원 5조 원을 합친 금액이다. 43조 원은 우선적으로 지출구조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산을 깎아서라도 마련한다는 거예요. 현재 예결위에서. 그 다음에 단기 국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다. 내년 예산 600조 중 50조 원은 10%가 안 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그동안 어떤 짓거리를 했고 어떤 작태를 보였는지 조금만 국민들에게 어떤 그 전 국민 위로금이나 예산 지원을 하자 그러면, 재난 지원금을 부자 그러면 국가 부채 얘기하고 예산 퍼주기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자기가 대통령 되면 50조 모 정도의 재정 투입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크게 대문짝만하게 실어줬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도 야, 이게 결국은 이재명 후보, 제가 여러분들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쪽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정책은 이재명이 밀어붙여야 된다. 그랬더니 이런 허망한 50조 들여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하겠다. 이거는 정말,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건 뻥이죠, 뻥.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하겠다. 이 국가 재정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윤석열의 마음은 알겠어요. 뭐 2030 마음을 잡아야지, 자영업자들 잡아야지, 뭐 불안, 지가 생각해도 자기는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어떻게든지 자영업자들 마음 잡겠다고 했는데, 뭐 거기에 홍준표는 윤석열이나 이재명 둘 중에 하나는 대선 끝나면 감옥 간다 얘기하고 있고 선 걷고.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기 힘든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저기서는 뭐 2030이 민주당을 떠났다. 여러분들, 선거는요 어느 지지층의 충성도가 높냐예요. 그 충성도라는 게 결국 투표장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이가 잠깐 지지율이 높다라고 뭐 나오는 거는요, 윤석열 지지층의 충성도가 높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정표가 윤석열, 응? 지금 2030이 충성도가 높아요? 2030은 자기가 어떤 정책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표심이 어제가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민주지정에서 윤석열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충성도에서도 우리가 훨씬 앞서는 거고, 응?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거 하나 좀 보여줄게요.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 누가 올린 거예요? 명신왕후. 이 사진 많이 도나요? 명신왕후라는 사진이 많이 도나요? 이 사진 많이 돌아요? 어디 갔어? 명신왕후. 김명신의 명신왕후. 골 때리는 사진이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명신왕후, 무엄하다. 나는 조선의 국모다. 줄리라고 부르는 자는 엄벌에 처하리라. 명신왕후, 명신왕후. 예, 참 무엄하지. 앞으로 여러분들 줄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랑 합치면 너무 맛있는데요? 이 사진이랑 또 멋있는 사진 이렇게 비교하면 멋있겠네요. 요거를 내가 세트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예. 이 명신왕후 사진이랑 이거랑 잘 어울리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급하게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합 들어갑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런 거 내가 잘 만들어, 즉석에서. 마구 퍼가도 좋습니다. 다음. 이거 많이 봤잖아, 요 사진.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릴까? 명신왕후에, 예. 이거 잘 어울리죠? 둘이. 응?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잘 어울리네. 환상의 커플이네. 예. 제 와이프를 줄리라고 부르는 남들은 엄벌에 처할 겁니다. 잘 어울리네요, 둘이. 예. 예,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정필 얘기한 거 있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정필이가 검찰이 영장 청구해서 기각되자마자 얘네가 잠수를 탔어요. 그래서 이 새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무슨 얘기 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러니까 2030 마음 잡으려고 이 충성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지지율 갖고 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상해 하지 마셔라. 그렇죠? 속상해 하지 마시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센스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저는 이재명 진짜 천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페미 증상 20, 30대 딱 겨냥해서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고쳐라. 남성이라고 차별 옳지 않다.
이것도 굉장히 빠른 대처죠. 여가부를 폐지하고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겠다라는 이런 발빠른 얘기도 나오고, 요번에 이재명 후보가 1대1 토론 제안했죠. 이것도 보면 웃긴 게, 이재명 후보가 매주 한 차례씩 1대1 토론하자. 그랬더니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 나오면, 좋다. 처음부터 자기네가, 대선 전에 뭐 그런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1대1 토론하자. 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역제안이 왔냐면, 2대2로 하자. 아니, 2대2로 왜 해? 너무 웃기지 않아요? 1대1로 하자 그랬더니 2대2로 하자. 그러면 자기 옆에 누가 전문가가 있으면, 윤석열이는 뭐 대신 그 사람이 다 받아주면 옆에서, 저도 저희 그 사무총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요거밖에 안 하겠지. 2대1로 하자. 뭐 2대1을 해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오게만 하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랑 그 윤석열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행정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가부 없애고 요소수, 여러분들 지금 전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요소수 난리 나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 진짜 이 감각이 빠른 게, 바로 민주당에서 요소수 TF 만들어 갖고 딱 대처하는 거, 이런 것도 보면 역시 행정가니까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해결 안 해놓고 무슨 정치권이 할 얘기가 있냐, 그러면서 요소수 얘기 딱 하는 거 보면서, 야, 이재명 빠르구나, 확실히 센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윤석열은 요소수가 뭔지도 몰라요. 기름은 그냥 가격만 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제가 직접 운전을 한 적이 없어서 걔는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행정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윤석열 토론에서 작살 낸다. 저는 그 기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몇 번의 토론회는 있을 거예요. 토론회는 있을 거지만, 굉장히 윤석열이가 동문서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윤석열이 그렇게 토론에 응하지 않을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계속 뭐라 그러면 왜 나한테 기부하십니까? 그런 확률이 되게 많아요. 박근혜도 문재인 대통령과 토론회 하는 거 봤잖아요. 부부 토론 좋다. 2대2 토론하면. 부부 토론 넣네. 윤석열이랑 김건희 앉혀놓고, 김혜경 여사랑 이재명 후보 앉혀놓고 부부 토론 좋네. 그 국가 재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적당히 그 짠 좀 물어갔고요. 대기업 회장들한테 알아서 몇 조씩 내라고 삥뜨 듣고 그냥 술 접대 몇 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명신이 알아서 한다. 예산은 김명신이 짠다. 대기업 회장님들 모시고 몇 번씩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어때요?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최강욱 후보 대선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김용민 TV인가 거기서도 얘기하는데, 저는 최강욱 후보 대선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강욱 후보님이 대선에 나와서 토론 상대가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잘못하다가 심상정이나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이런 애들이 이재명을 공격할 거 아니야. 근데 최강욱이 야당 후보로서 나오면서, 최강욱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최강욱, 이재명, 저쪽 심상정, 안철수, 동네 바보. 그래서 최강욱 후보가 끝까지 토론에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민주주의에 단합을 하게 하고, 결국은 대선 전에 단일화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보니까 최강욱 후보 나와야 돼요, 지금. 최강욱 후보도 대권 출마 선언을 해서, 그래야지 대권 그 의석이 있는 정당들은 토론회에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최강욱 반 죽여놓을걸? 김성렬?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이재명 후보 혼자 몰릴 수가 있으니까 심상정도 이재명 후보에게 딴소리 할 거라고? 딴소리 할 거니까 심상정, 안철수, 그 다음에 뭐 저쪽 김동현은 토론에 못 참여할 수 있게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저쪽은 안철수, 심상정, 윤석열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최강욱, 이재명 딱 버티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시간을 다 쓰면 얘기를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최강욱 후보의 시간으로 조지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 혼자 방어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작잖아. 최강욱 후보의 시간을 모두 방어할 것도 없잖아. 최강욱은 방어할 게 없어. 최강욱은 그냥 윤석열만 공격하면 되거든. 응? 그래서 이 전략이 있어야 된다. 어? 그래서 최강욱 후보가 대선 출마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응? 그 여기저기서 이건 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대선 토론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선 토론 많이 봤잖아. 대선 토론 많이 보면 이재명 혼자 공격당하고 시간 없어갖고 막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최강욱 후보님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윤석열 후보님은 검찰 초청장 시작 때 그거 범죄인지 알고 한 거 아니에요? 저 후보님 제가 범죄인 거를 알고 했을 수도 막 실언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강욱 나와야 된다 지금. 최강욱 꼭 나와서 그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랑 이재명 플러스 최강욱 진짜 가장 센 화력들이 왜냐면 이재명 후보는요 이미지 관리가 있는 거야. 그쵸? 이재명 후보는 아무리 이 공격을 하고 싶어도 너무 대권 후보의 1, 2등을 다치는 사람은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데 최강욱 후보는 잃을 게 없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재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이다이지만 국민들 앞에서는 완전한 시원한 사이다가 되면 안 되거든. 응? 그래서 최강욱 후보님 나오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출마비 진짜 걷어서라도 드려야죠. 이재명 최강욱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저희들도 최강욱 나와라. 지금은 최강욱 나와라.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재명 후보는 대권 후보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다이렉트로 공격을 하고 그러면 너무 또 그 안티가 생길 수 있거든. 왜냐면 이재명 후보님은 본인 방어를 중심으로 하고 공격 딱 날카롭게 하고 최강욱은 최전방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에 최강욱을 놓고 이재명은 미드필드에서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하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님도 뭐 이제는 뭐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제는 풀 때 됐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뛰어야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의 심층 분석. 우리가 늘 선거 때가 되면 20대 30대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20대 30대의 어떤 공약이 막 나오고 정책이 나와요.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충성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인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굳이 정치권에서 4050 민심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4050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코어 지지층이에요. 4050은 이념세대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내가 아무리 이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피해를 입더라도 저쪽 정당에게 투표를 못하는 강한 민주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4050이에요 지금. 그래서 2030의 정책들은 왜 남발하냐, 당연히 충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매번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을 치러보면요 젊은 층의 마음을 잡으려는 것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지탱하고 민주당의 가장 핵심 지지층인 4050의 마음을 잡으려는 정책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잡아야지 이겨요. 먼저 40대 50대가 가장 여러분들 50대의 마음을 잡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50대의 마음을 잡으면 20대도 따라온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예전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생들을 으르르르 취급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197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은 어른이었어요. 그 집에서. 왜 그랬냐? 여러분들 전우영 박사님 강의를 듣다 보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은 그 집에서 가장 많이 배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른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6.25 전쟁 세대 일정 시대를 살았던 부모들이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부모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애가 중학교를 진학하고 그 애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그 집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층이 되는 거야. 나이는 어리지만 얘는 엄마보다도 많이 배웠고 아빠보다도 많이 배운 그 집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됐을 때 우리 아들 대학생이다라고 하면서 대학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어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잖아. 지금은 부모가 자식보다도 더 학력이 높은 세대예요. 지금 뭐 40대, 50대 대학 나오고 좀 그럴 수 있는 좀잘 나가는 부모님들 밑에 보면요. 부모님들은 다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고 자식들은 오히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50대를 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0대들은 과거 같이 어른 취급을 받지 못해요, 부모들은. 그러니까 부모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20대도 끌려온다는 거예요. 왜 지금 대학생들이 무슨 시국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예전 같이 학교에서 대자보가 돌고 데모를 하고 그런 현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꼰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꼰대가 돼서 야 우리 때는 야 무슨 일 터지면 나가서 대학생들 데모하고 20대들 뭐 하냐 막 그랬잖아요. 20대들 여러분들 박근혜 2016년 2017년 탄핵 과정에서 보면 20대보다 30대 40대 50대가 훨씬 많았어요. 인정하시죠? 국정농단 촛불 때 20대 30대 40대보다 20대보다 가장 대학생들보다 많은 게 30대, 40대, 50대에 그 당시에 이념을 겪었던 이념 그 세대의 민주화 운동 세대들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50대의 마음을 잡으면 결국은 지금의 대학생들은 아직도 저는 지금의 대학생들을 깔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4학년이에요. 고등학교 5학년이에요. 고등학교 6학년이에요. 고등학교 7학년 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 능력이나 어떤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대학 4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장만해야 되는 아이가 있고 내 부모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그 아이는 스펙을 쌓으면서 대학을 다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불공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20대, 30대가 탈이념 세대가 됐고 결국은 20대, 30대는 기울어진 양극화의 가장 피해자예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느끼잖아. 우리 때나 우리 선배 지금의 50대, 50대 중후반 세대들은 그때는 대학교에 가서 그냥 전부 대학생 가방 하나 메고 그때는 학교에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시국에 관심이 있고 누구는 도서관 갈때 짱돌 들고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그게 대학 생활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은 대학 생활 자체가 취직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못된 거죠. 지금 대학생은 인문학을 공부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입시 교육 자체가 취업 사관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자마자 아이들은 어디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취업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20대, 30대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성향과 다르게 때로는 부모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자식들이 말을 좀안 듣는다. 내 자식들이 정치 성향이 나랑 다르다. 그거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흡족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떤 대학 생활을 함으로써 뒷바라지를 많이 못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사실상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나름의 양극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이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 있는 어떤 부모들, 좀 잘 사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말을 잘 들어요. 오히려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요. 대학생인데도. 그래서 굉장히 보수화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강남이라고 욕할 건 없다. 그러나 아이들의 의식 수준이 그 부모의 어떤 의지할 수밖에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점점점 커지니까. 응? 그래서 부모가 잘 살수록 보수화된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가진 게 많을수록 지킬 게 많으니까.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혁명적 변화나 개혁적인 성향보다는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지킬 게 많으니까 자기네들은 보수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보수화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 또한 보수화되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이 4050 늘 정책으로 충성도가 낮은 20-30대, 20-30대는 기본적으로 미래 세대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투자를 하고 그들에게 앞으로 사회 진출하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만큼은 40대, 50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부동산 정책 뭐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 니꼴은 40대, 50대의 희망을 앗아간 거예요. 40대, 50대도 집 못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40대, 50대들 집 내집장만 하고 전세 좀 살다가 좀 모아갖고 집 한번 장만하려고 했더니 대출을 규제해버리고 그런 50대가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집 한 채 더 장만해서 내 자식은 출발을 나같이 힘들게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50대, 60대는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세대예요. 진짜 방 한 칸에 시작해갖고 결혼해갖고 맨주먹으로 시작해갖고 겨우 몇십 년 모아갖고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부모 마음은요, 내 자식이 나같이 고생하면서 사회 진출해갖고 사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 한 채를 더 장만해서 내 자식 처음에 사회에 나갔을 때 남들만큼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 월세나 그런 것보다는 뭐 전세자금이라도 좀 주고 좀 집 한 칸 마련해 주려는 그런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좌절시킨 거예요. 마치 집 두 채 있으면 부정하고 무조건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거기서 4055의 민심의 반발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요 민주당이 스펙트럼을 좀 확장을 하고 민주당이 2030의 치열한 국민과의 쟁탈전도 중요하지만 돌아선 40대 50대 부동산에 의해서 돌아섰던 40대 50대의 마음을 조금 40대 50대의 일자리 정책이나 40대 50대의 부동산 정책 여기에 저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50대의 민심을 잡으면 부모님들이 매일 밥상머리에서 야 그래도 다음 정부에서는 야 우리 40대 50대 우리도 뭐 할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을 자식들이 듣거든요. 부모가 매일 40대, 50대들이 부정적인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에 무관심했던 20대, 30대들이 아, 이 정부 잘못하고 있나 보다라는 막연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첫째,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반감을 가졌던 게 20, 30대가 아니에요. 진짜 돌아선 건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들이에요. 이 중장년층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저는 할 수 있는 일시적인 양도세 규제를 완화, 양도세를 저는 완화에 빨리 저는 시급하게 양도세 완화 정책을 좀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도세가 완화가 안 되면요, 자기가 집을 두 채를 갖고 한 채를 팔고 싶어도 내놓지를 못해요.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정책을 완화를 시켜서 마음 놓고 집을 한 채라도 내놔야지 시장에 물건이 많아지고 집값이 안정되거든요. 지금 팔아봐야 세금으로 다 뜯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 보니까. 제가 많이 여러분들 밖에 돌아다니면서 물어봐요. 중산층들한테. 뭐가 가장 중산층들이 가장 열받냐면 집 두 채 있는데 이거 하나 팔아봤자 세금으로 다 뜯겨서 안 판다는 거예요. 어? 이걸 알아야 돼요. 민주당이 양도세를 완화해 갖고 사람들한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다 팔 수 있게끔 이 생각을 해줘야지 집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요, 그렇죠? 매물이 많이 나오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도세가 뭐 65%?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집을 3억에 몇 년 전에 샀어. 근데 현재 집값이 6억이야. 나름 집값이 올라서 기분, 누구나 자기가 집값 오르면 좋아요. 근데 자기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집값도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저기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6억짜리가 집이 됐는데 세금이 65%야. 자기가 산 가격보다도 손해를 보니까 누가 집을 내놓겠냐고. 어?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양도세를, 어? 지금 여러분들 양도세를 안 낮춘다 그래갖고 영원히 양도세를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양도세를 낮춰놔갖고 그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본다 그래도 집값이 매물이 나옴으로써 전체적인 집값이 하향 평준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어? 이게 뭐 조선일보의 논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클릭 좀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어? 제가 우클릭 좀 해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언제까지 민심은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정의롭고 양도세 붙잡으면 돈 있는 새끼들이 돈 더 번다 이렇게 고집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대출 같은 것도요. 여러분들 뭐 대출 풀면 뭐 갭투자가 다시 활성화되고 막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간이잖아요.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미국도 여러분들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서 바이든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바이든의 지지율, 미국의 어떤 양적 완화를 우리의 수십 배를 쳐박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를 올라가요. 물가를 잡는 데는 가장 빠른 게 뭐죠?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계가 오고 있어요. 그럼 금리를 올리면요 함부로 사람들이 대출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출이 많이 풀렸던 이유는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담보대출 1% 2% 이 정도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돈을 썼는데 금리를 올라가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자기의 능력에 맞는 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돈 있는 자들이 투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서민 대출을 규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서민 대출을 규제 몇몇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매도한다는 인식이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조중동이나 여러 언론들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제 말 여러분들 맞지 않아요? 투기꾼 몇몇 잡으려다가 진짜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대출을 규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면서 거기서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서민들 대출은 오히려 풀어주고 그 사람들 종부세,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출을 규제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이 사람 분명히 집이 두 채, 세 채가 있어요. 근데 굳이 또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살라 그러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면 되는 것이고 집 한 채 아니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풀어주는 게 맞는 것이죠. 양도세를 낮춰서 시장에 물량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고 한시적으로라도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종부세 대상자들에 대한 대출은 막아버리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랑 전화 맨날 뭐라 그래요? 종부세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굳이 대출을 받아갖고 또 집을 살 필요는 없거든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진짜 40대, 50대, 60대 60대도 지금 여러분들 사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나 60이 노인으로 지금 속해 있지만 60대들도 지금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대, 50대, 60대들의 가장 불만이 뭐예요? 자기네들의 꿈을 좌절시킨 거예요. 집장만 아니면 조금 그나마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 한 채 더 장만을 해서 자식에게 집한테 물려주고 이런 시민의 꿈을 짓밟아버리는 부동산 정책은 일부의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서
모두가 투기꾼의 오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잡는 거지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로 잡는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대출 규제는 또 다른 편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면요, 가장 활성화되는 게 이 정부 막바지에 대출 규제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4년 내내 보이지 않았던 대부업이 광고가 많이 확 나와요.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부업 광고 없어졌다 그랬죠? 요즘 여기저기서 대부업 광고가 되게 많이 생기죠. 대부업 광고가 왜 생기겠어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 때문에 더 비싼 이자를 쓰는 거예요. 더 비싼 이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꼭 필요에 의해서 집을 장만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당장 돈은 있어야지 입주를 할 수 있으니까 비싼 대부업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더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4050의 민심은 다른 거 아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사각지대에 있는 40대 50대 맨날 2030 창업 뭐 2030에게 무슨 뭐 우선 공급 그것도 좋지만 40대 50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경제 인구들에 대해서도 많은 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된다. 민주당의 가장 핵심 지지 코어층이 떠나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1.1% 대통령 당선될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30%대잖아요. 이 10%가 왜 빠져나갔는지를 우리는 자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찍을지 모르는 탈이념 세대 2030을 잡아라. 이거는 당연히 경쟁적으로 국가 정책이나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의해서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틈새 전략이 40대, 50대, 60대의 불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를 풀어주고 세금으로서 부과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재산이 종부세 포함해서 공시지가 얼마 이상은 대출 규제 하면 자기는 해당 안 되거든요. 대출 은행에 갔더니 집 뭐 3채 이상 집 3채 이상 소유자는 대출 규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3채 이상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공감이거든요. 정치는 국민들에게 어떤 공감 능력을 선사하는 거고 탁상 행정이 아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집 3채 이상인 사람들은 대출 규제래 라고 하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아유 또 무슨 대출 규제야 이렇게 욕을 하겠어요. 대부분 집 2채까지는 다들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집 3채까지 있으면서 집 세 채까지 있으면서 무슨 또 대출을 그 사람을 투기꾼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책으로 잡으면 돼요. 세금으로 부자들은 보유세. 집 세 채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보유세 올리는 거예요. 보유세 올리고 뭐 세 채 이상 보유세 6% 만약에 뭐 7% 네 채 이상 8% 다섯 채 이상 10% 보유세를 집 채수별로 올려도 되고. 서울의 집 한 채와 지방의 집 세 채는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지방별로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좀 펼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0대, 50대의 마음을 잡는 것이 20대, 30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거거든. 여러분 40대 50대에서 집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응? 40대 50에서 전세 살다가 이제 집 좀 장만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집값이 올라갔고 분노한 사람들이에요. 전세 한 2억 3억 살면서 예금 한 1-2천만 원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전세 살다가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출 좀 받아갖고 어디 물건 나오면 자기 전세금 빼갖고 넣고 대출 한 50% 받아갖고 뭐 6억짜리 집 한 3억 받아갖고 집을 살라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살라 했던 목표가 올라간 거죠. 이건 왜 어디서 분노가 나오는 거냐면요. 노동소득보다 부동산 소득이 앞서 나가서 열받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국민들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가장 불만이 있고 가장 반기를 들었고 20, 30대가 왜 분노했냐? 노동의 경제, 그러니까 노동 경제력에 대한 소득보다 부동산 소득이 훨씬 앞서 나가니까 이게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허탈하게 공허하게 빠진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과거 같으면 한 10년 동안 일해서 모으면 집한채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50년을 일해도 못 산다는 어떤 그 노동의 대가에서 벌어들이는 경제 소득보다 부동산 소득이 확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일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 빠진 거고 주식시장에 돈이 몰린 것이고 사람들이 한 방을 노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면 왜 여러분들 부작용이 나오냐? 이 자본,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소득에 대한 이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불로소득이 계속 올라갈수록 사회는 불만 수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임대주택 확장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왜 맨날 LH 뭐 이렇게 하면 잘 지어야지. 왜 맨날 임대주택은 15평, 25평 이상 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국민 뭐 행복주택이라고도 좋고, 나라에서 짓는 것도 뭐 대기업의 이름을 쓰고, 안 그래요?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쪽 아파트에 살면 가난하고 이쪽 아파트에 살면 부자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임대주택 이런 말은 쓰면 안 된다. 국민 기본주택 뭐 이런 식으로 좀 용어만 해도 좀 괜찮은 건데 좀. 그리고 집값도 여러분들 지금 폭락하면 안 돼요. 집값도 폭락하면 안 되는 게, 이 모든 부동산 정책은요, 저기 안정화 연착륙이 필요해요. 지금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집값 폭락한다고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맘 카페 들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집값 폭락한다, 우리 깡통집 된다, 벌써 이런 소문 퍼뜨려갖고 여기저기서 작업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계속 집값을 하향 평준화 시킨다는 그런 기대감을 하면 물량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앞으로 부동산 갖고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폭등할 일은 없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김현미 장관이 가장 잘못한 게, 여기에서 부동산 가격 오르면 핀셋 규제라고 하는 게 가장 멍청한 짓이었거든요.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우수면서 전국에 풍선 효과를 일으키면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어버린 게, 그럼 핀셋 효과, 핀셋 규제가 뭡니까? 규제를 하려면 전체가 딱 규제가 돼야지 확산세를 막지.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졌던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아무리 어떤 정책을 내보내도 먹히지 않은 거예요, 시장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저것도 중요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는 앞으로 깡통주택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을 때 미국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사는 거 많이 봤죠. 홈리스들. 그러니까 집 없이 밖에서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사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저번 몇번 제가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5억을 대출받아 갖고 만약에 7억짜리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 대출금은 5억이죠. 근데 이 집이 집값이 떨어져 갖고 지금 4억 5천밖에 안 나간다. 그래갖고 이자를 제가 제 날짜에 납입을 못해서 경매 처분이 됐어요. 근데 경매 처분이 됐더니 이 집이 4억에 팔렸어요. 그럼 나는 집도 뺏기고 부채가 1억이 남는 거죠. 그렇죠? 부채가 1억이 남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얼마를 받았건 이 집을 주면 그 대출에 대해서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지금 나중에 집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부채가, 집도 없는데 부채만 남는 그런 경우를, 제가 용어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게 경제 용어로 뭐가 있었는데, 제가 좀 까먹었어요. 그 용어가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게 경제 용어로 집을 뱅크럽. 맞아요. 이게 맞아요. 뱅크럽. 뱅크럽이라 그래갖고 집을 주면 모든 대출은 뱅크럽이라 그래갖고 상쇄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파산인데 그 이후에 책임을 묻지 않는. 하여튼 제가 얘기 뱅크럽은 파산이야. 근데 그걸 파산으로 쳐주고 그냥 집이랑 그거를 상쇄시키더라고. 하여튼 아유 몰라. 하여튼 잘 하실 거야. 그리고 계급본 여러분들이 요 며칠 사이에 많이 우리 회원들 증가에 대해서 고맙고. 아니, 그런 개인 파산이 아니라 은행이 더 이상 그 집에 대해서는 묻지 않더라고. 뱅크럽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어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대선 승리 힘들다고 봄 지금 현 상황에서는 힘들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힘든데 이재명이니까 해볼만 하죠. 대선 승리 내일 여러분들 그게 있어. 뭐가 있냐면 여론조사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나오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앞서가죠.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될것 같냐라고 하면 챕터 7이라고 해요. 누가 대통령이 될것 같냐라고 하면 이재명이가 나와. 포비언스 런슨?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이 앞서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얘기하면 이재명이 이겨요. 파워크로스라 그래 그걸. 그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런 여론조사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국민의힘은 아직도 혐오 수치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비판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아니라는 비호감도가 국민의힘 등에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냥 선거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정권 교체 여론은 높다라고 나오는데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의힘은 아직도 탄핵 이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국민들에게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 그냥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의 직결체예요. 근데 정작 대통령 누가 될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이재명이 앞서요. 이재명은 행정가로서 보여준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보여준 게뭐 있어? 그러니까 객인 거밖에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객인 거 갖고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기대치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 생각해도 아 이재명 보니까 민주당이 그만큼 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내가 요즘 보면 정권 교체의 여론조사를 돌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문재인을 되게 욕해요. 뭐 부동산부터 해갖고 잘 몰라, 정치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해. 근데 이재명은 어때 했더니, 이재명은 괜찮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잡으면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 정부가 빨리 끝나는 거를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권 교체는 빨리 문재인 정부가 좀 끝나고 다음 정부를 보고 싶다. 이게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거지, 국민의힘에게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성향이 많더라고. 이해하세요? 정권 말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레임덕 현상이 벌어지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를, 이재명이 됐던 윤석열이 됐던 새로운 정부를 원하는 거지, 국민의힘에 의한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건 없더라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응? 나가서 물어봐요. 응? 나가서 국민의힘에 의한 정권 교체냐, 이게 문항이 틀린 거예요. 만약에 여론조사를 이렇게 돌리면 완전히 틀립니다. 정권 재창출이냐, 당신은 정권 재창출을 원하십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반항심이 생겨요. 이 문항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현재 불만이 많은 사람들한테 정권 다시 재창출을 할 것이냐,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 아, 이제는 정권 교체를 좀 하는 게 낫겠죠? 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보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잘못한 거 있어서 좀 새로운 정책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를 원하는 걸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진짜로. 근데 이 문항에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라는 문항이 들어가면 저는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당신은 새로운 정부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지금 다들 아유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야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좀, 아,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라고 하면 사람들 대부분 좀 바꿔보자는 의식이 있어요. 중도나, 응? 그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여론조사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새로운 정부가 내년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정부를 원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새로운 정부를 원하십니까? 둘다 새로운 정부잖아요. 안 그래요? 이재명이 대통령 하는 거 봤어? 없잖아. 새로운 정부야.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봤어? 새로운 정부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지 정확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으니까 계속 뭐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니까?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곧 나는 이렇게 물어보면 30몇 프로 이상 나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은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정답이지. 안 그래요?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은 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나올걸? 응? 둘다 새로운 거 맞거든. 근데 굳이 저것들이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로의 정권 재창출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다르고, 다 여론조사 묻는 방식에 따라서 대답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치. 가장 우리 민주주의에서 유리하게 나오는 질문은 새로운 정부가 내년 3월 9일이면 탄생합니다. 당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정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새로운 정부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거고, 두 번째 중립적인 질문은 내년 정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저는 비등비등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교체가 여론이 높은 거예요. 이것도 함정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길 바랍니까? 그 정권은 바뀌어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재명 정부야.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정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잡아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는 거예요. 둘 다 바뀌는 거예요. 어? 이재명 정부도 새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질문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문재인 정부 한 5년 봤더니 뭐 잘한 것도 있고 비판받을 것도 있지만 이제는 좀 세상이 좀 여러분들 이제 좀 어렵잖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신사하고 젠틀맨이잖아요. 그다음 좀 강력한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좀 요구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윤석열도 굉장히 강골로 보이잖아. 강골 검사. 그래서 윤석열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강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이 붙는 거는요 전 세계의 추세예요. 국가가 위기적 상황에 오면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5년 정도 하면서 봤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를 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정치권 말년되면 레임덕 현상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레임덕 현상이 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리더십이 엄청나신 분도 집권 5년 되면 사람들이 볼 때 스포트라이트가 이재명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쪽만 듣는 사람들은 문재인은 리더십이 없어요. 저 질문이 굉장히 멍청한 질문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에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한반 우리 대한민국이 백신 허브국가가 되면서 전 세계의 선도국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고 굉장히 선한 분이잖아요. 보이지니까 큰 태산같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이 볼 때는 겉에서 사이다.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겉에서 볼 때 뭔가 저 사람은 굉장한 강하고 어떤 세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우리 완전한 이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2017년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같이 저 적폐 세력들에게 죽음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내공으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언론, 사법부의 민낯을 보았고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땅을 다져놨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되면 진짜 작살을 한번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저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순서가 있는 것이다. 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2017년에 대통령이 된 게 천만다행이었거든요. 이재명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한다?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시대가 어려울수록 강력한
중앙집권 정치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니까. 그치, 문재인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는 거고, 문재인이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고, 문재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들과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